여러분 안녕하세요. 복생기타의 복생입니다. 오늘 우리가 진행할 거는 3박자 계열 첫 번째 패턴을 넘어서 3박자 계열 두 번째 패턴을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3박자 계열이라는 거는 한마디에 3박자라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. 이게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8분음표 3개를 마치 한 박자인 것처럼 인지하고 연주하는 패턴들도 나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8분음표가 6개에서 12개로 늘어난 패턴, 8분의 12박자와 4분의 4박자 3연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. 8분의 12박자는 한마디에 8분음표가 12개이지만 8분음표 3개를 마치 한 박자인 것처럼 인지하고 연주하기 때문에 4박자 느낌의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주할 때 1, 2, 3, 4 이런 식의 형태가 연주가 되어지게 됩니다. 패턴 1번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패턴이고요. 2번에서는 이제 16분음표가 나오게 되죠. 그럼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겠죠. 1, 2, 3, 4 마지막 3번 패턴에서는 8분음표 3개가 4분음표 1개와 8분음표 1개로 잘라서 연주가 가능해요. 그렇기 때문에 1, 2, N에서 1, N 이런 식으로 연주가 가능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3번 패턴 보시게 되면 1, N, 3, 4 이런 식으로 연주가 가능합니다. 뒤이어서 3연음이라는 거는 한 박자를 3개로 쪼갠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8분음표 3개보다는 반박자의 엄연한 차이가 있지만요, 뉘앙스와 느낌 차이로는 8분의 12박자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. 스트로크도 심지어는 똑같고요. 8분의 12박자는 조금 더 루즈하다, 그리고 4분의 4박자 3연음은 조금 더 텐션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패턴 보여드려 볼까요? 1번 패턴입니다. 1, 2, 3, 4 2번 패턴이죠. 1, 2, 3, 4 이런 패턴으로 예제곡 두 개를 넣어놨으니까요,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강의를 보시고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응원합니다. 자,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다음 강의 때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.